일단은 다양한 그 수위의 다혜미를 하는 자들이 존재한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이고, 그야말로 지금 능욕이라는 그 표현이 적당한 그 정도 수준에서의 일종의 이제 성적 폭력을 체감으로 느끼는 점이 틀림없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 성적 폭력이라 하면 꼭 뭐 이춘재처럼 직접적으로 신체적으로 폭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언어적인 욕설도 그 안에 들어갈 것이요. 또 폭력적인 장면을 볼 때 느끼는 그 포악함을 공유하면서 느끼는 뭐 어떤 그 장기적인 면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단순 유저들은 틀림없이 다수가 존재할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단순 유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종류의 일종의 이제 그 암시장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게 이제 문제로 보이고요. 그 암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범죄 수익이 발생을 하고 막대한 수익에 대한 점이 있다는 거죠. 뭐 양진호 같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범죄 수익으로 기업체를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건 그냥 단순히 성적인 쾌락을 넘어서는 문제고, 그야말로 기존에 뭐 아까 잠깐 여기서 조직범죄라는 용어가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은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조직범죄에서 할 법한 막대한 범죄 수익이라는 게 온라인 비즈니스로 사실 옮겨왔다. 그리고는 뭐 오프라인에서 하던 성산업이 온라인으로 옮겨왔다. 이것만 다른 건 사실은 아주 합리적 선택에 따른, 그러니까 뭐 딱히 특이한 수위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넌센스 할 수 있는 거죠. 돈이 되는 데는 사실은 그 수익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비록 불법이나 단속을 하지 않는 순간은 사실 불법이라는 게 어려운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동문담으로 FBI가 지금 뭐 소환에 달라는 그런 이제 천안에 있는 청년이 등장할 정도로 사실은 이건 돈의 문제지 그냥 단순한 성적 쾌감과 같은 그런 뭐 심리주의적 그 설명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취지의 방향은 범죄 수익이 따르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 수익을 얻게 되는 데는 틀림없이 희생자들이 존재할 거고, 그 피해에 대해서 사실은 법적 책임을 지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 보상, 뭐 어떻게 보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 데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할 수가 있어야 될 것인데, 문제는 이제 유저들은 처벌을 하고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저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종의 이제 서버를 구축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은 엠버방이 그 서버의 구축에 가장 말초적 책임을 지닌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지역형으로 나가면 그게 아마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일종의 뭐 불법 서버를 제공을 하는데, 뻔히 자신의 서버에서 어떤 종의 액티비티가 성적인 이제 뭐 산업 다 불법이죠. 불법적인 음란물부터 아동 뭐 성 착취물, 아동성 착취까지 실제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두고 수익만 만약에 취한다면, 그렇다면 그런 종류의 엔진에는 책임을 묻지 말아야 되는 건가? 최근에 아마 무죄가 판결이 나온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류의 포탈이나 엔진이나 텔레그램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럴 경우에 이제 법적 책임을 우리가 부를 수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게 이제 관건으로 사실은 보여요. 유저들이야 다 뭐 단속하면 되는 거고, 경찰이 유지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사 정도를 체포하는 것으로는 이 일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고, 제2의 박사 뭐 등등이 이제 활동을 하게 하는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는 그러면 이제 포탈들을
내가 한다고 간주할 수 있을 거냐, 여기에 이제 관건이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여름에 그런 랜덤토킹 애플리케이션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여가부에서 살펴보라고 그래서 랜덤토킹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거나 텔레그램이나 그 기능은 사실은 사이즈만 다른 그런 비슷한 기능들을 하고 올라오는 머티리얼은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외국의 법과 제도를 막 뒤져보니까 지금 이 부분은 외국에서는 설례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워낙 IT 기술이 발달을 하고 온라인 빠른 속도로 이제 발달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외국에서도 지금 법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 중이고 우리도 지금 이제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뭐 해외의 사례 중에 가장 우리가 선도적으로 뭐 이렇게 법률을 따라갈 만한 그런 사례가 있느냐 내가 보기에는 아직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그 법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나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는 엄벌주의 쪽으로 이제 그런데 이제 취사 선택을 한다는 게 나의 그 인상이었어요. 이때 이제 취사 선택이라는 뭐냐? 취사 선택은 피해자들의 연령을 이제 한정을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제재한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제재할 수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성인 음란물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좀 그 제재를 좀 덜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 음란물은 아주 엄중 제재를 하고 엄벌에 처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 노예 뭐 개인정보가 다 유출돼가지고 노예 활동을 이제 노예로 이제 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다 미성년자들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다 어린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의 경우에 그런 종류의 아이들이랑 혹은 뭐 청소년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의제 간단 연령이 우리보다 현저히 높고 그러니까 만 16세 정도, 중학생 정도까지 지금 이제 노예 중에 그 정도 연령대가 많이 나와요. 사회 공멸력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다 빠져나가고 자신의 어떤 부적절한 이제 동영상이나 사진들이 부모에게 알려지는 걸 제일 두려워한단 말이지. 그게 바로 효과적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그 저항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철저히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child exploit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exploitation이라는 거지 성폭력 피해가 아니고 그냥 성을 이제 부부를 착취하는 거지. 그게 혼이 되니까. 뭐 노예를 사고팔듯이 아이들의 영상을 사고팔고 심지어는 아이들의 몸뚱아리까지 사고파는 것이라면 이거는 child exploitation에서 한 발 더 나가서 trafficking이다. 그래서 trafficking을 이제 만들어서 온라인에도 적용하는 그 국가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인신매매를 오프라인에서만 그 주요 심각한 사법범죄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팔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온라인에서의 그런 아이들을 사고파는 행위들, 음란물 포함 그런 것들을 전부 이제 트래피킹 룰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 트래피킹 룰의 가장 핵심적인 그 제재 대상은 누구냐면 트래피킹을 하는 에이전트예요. 그러니까 트래피킹을 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성매수 남들이 아니고 성매수가 일어나게 하는 포털들을 처벌할 거야. 아주 엄중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가지고 한번 뭐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냥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피해자가 많은 거지. 액수가 워낙 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포털들을 그 축결하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고요. 뭐 만약에 그래가지고 몇 가지 이제 요건이 있으면 위장연단 연령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그 대화 성을 착취하기 위한 대화들로 아이들을 유인해내는 거 아니에요. 협박을 하든 뭐 강요를 하든 뭐 그래서 아이들을 어떤 행위를 할 때 유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유인하는 언어적인 텍스트들이 다 범죄예요. 우리나라 그런 건 범죄가 아니고 무슨 피해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일어나야 그때 처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외국은 16세
영미법이라는 그런 형태의 그 법률들을 대부분 다 보유를 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7번 정도 하면 그냥 징역 1년 이런 식으로 아주 엄벌한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되면은 사실은 어떻게 공박을 해요? 말을 공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성매수를 위인할 뿐만 아니라 공박하는 모든 행위들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적정한 연령 이하는. 그리고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면 그런데 그런 게 실시간으로 막 일어나잖아요. 뭐 24시간 1분 1초 사이에는 막 일어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경찰이 그러면 맨날 그걸 어떻게 들여다보고 어느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동시 다발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함정수사를 해요. 함정수사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함정수사의 기법은 이미 이제 성과 연관된 뭐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이 있고 그러면 이 청소년들에게 경찰이 성매수를 하는 남자를 가장해가지고 접근하는 건 그건 허용해요. 부분적인 함정수사로. 왜냐하면 이미 성매매를 유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래 뭐 몇날 며칠을 어디서 만나자 해가지고 나타나면 아이를 일단 권고한 다음에 왜냐하면 성매매 청소년은 우리나라에서는 다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영미권처럼 그렇기 때문에 다 처벌을 어차피 할 거니까 걔 하나 잡아놓고 걔가 가진 클라이언트 리스트를 전부 다 찾아가지고 성매수법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찰이 위장을 하는데 성매매 남성으로 위장해서 일단 청소년 하나 처벌하고 걔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처벌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함정수사의 목적은 청소년이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 아동 청소년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으로 위장을 하는 거지. 성매수남으로 위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뭐 서른 몇 살짜리 뭐 순경인데 사이버 그 수사에 있고 청소년 이제 성매매를 하는 이런 뭐 엠본방인 뭐든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있는 이런 것들을 체결을 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있는 뭐 순경이면은 형사면은 그게 뭐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뭐래요. 그 사람이 이제 일종의 함정 수사를 하는 스탠다드 매뉴얼이 있어요. 제가 오늘 뭐 저는 오늘 12살 먹은 청소년, 가출 청소년인데 오늘 잘못이 필요합니다 라고 올렸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잘못이 필요하다는 게 범위를 유발하는 코멘트예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어떻게 잘못이 필요하다는 거지 성매매를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애가 가출을 했다고 치면 그 애가 오늘 저녁 때 잘못이 필요하다고 그냥 올린 것일 뿐이지. 근데 그 밑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거의 108백종 그래 10만원 라인을 깔아라 뭐 얼마를 원하냐 갖고 싶은 게 있냐 줄줄줄줄 우리가 이제 그런 영미권 국가에서 하나 함정수사의 기법을 똑같이 하려고 해가지고 이제 여름에 계속 이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돌아다니고 그런 액티비티를 하면서 대체 그 밑에 어떤 식으로 성매수를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오는지를 다 뒤졌더니 그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해서 만약에 나가면 그냥 무슨 일인가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때 뭐 이거는 그런 이제 함정수사를 하는 방법은 국가마다 다 달라요. 근데 미국의 어떤 주의 경찰들은 이제 그렇게 한 글자만 올리면은 상대가 믿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놈이 어떤 놈인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또 뭐 그래 사진 한번 올려볼래? 그런다 말이지. 그러면은 이제 12살 먹은 가출 청소년이 안 됐는데 32살 먹은 아저씨 사진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까지 있느냐 그런 함정수사를 할 때 스탠다드 매뉴얼 안에 사람들이 사진을 기부했어요. 현존하는 아이들이 아니고 내가 어릴 때 사진 뭐 여러분들이 어릴 때 사진을 기부를 해가지고 기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수사를 하기 위한 기부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함정수사를 할 때 아저씨가 상대방이 그래 우리 집에 뭐 그 오면 좋겠는데 적어줄게 근데 너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 한번 올려볼래? 그러면 기부된 사진에서 랜덤하게 찍어다가 갖다 올리는 거예요. 그 사진의 주인공은 이미 아이가 있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아저씨가 아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제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에는 아이들을 위인할 때 그 라인을 깔라고 해요. 라인은 일본 회사예요. 텔레그램은 독일 회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 회사가 있으면 직업병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지금 말을 많이 하면 키칭을 좀 하는 문제가 있어서 네.
그래서 어쨌든 라인을 깔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라인 캐릭터가 굉장히 예뻐가지고 아동 청소년은 라인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인형 같은 거가 다 라인에서 나온 거예요. 캐릭터 인형.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래가지고 아이들은 대부분 해서 그냥 캐칭 정도를 하니까 뭐 라인을 깔면 그때부터 이제 뭐 사진 보내라 뭐 무슨 뭐 다 먹고 있는 거 보내라 준비하는 거 보내라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어디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책임이 없지 않다고 내가 판단을 했던 건 그러면 이제 어떤 특정한 뭐 어떤 무슨 앰버감이든 뭐든 그러면 남자들은 목적이 뻔한 거고 뭐 여자일 수도 있지만 이 어린 애들, 출몰하는 애들은 결국은 이제 그 결국 얘네들을 앰버감이든 랜덤 채팅 앱이든 얘네들을 많이 홀드하고 있어야 그래야 이 매매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비즈니스가 되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을 좀 더 많이 홀드하기 위해서 시간별로 많이 채팅을 하면은 쿠폰을 알려줘요. 스타벅스 쿠폰도 주고 무슨 카메톤스 쿠폰도 주고 그러니까 가출을 하면 그런 종류의 쿠폰을 받으면 하나를 끼니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아주 비비짱 상황의 대화라도 오래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이들이. 그래야 쿠폰이 나가고 한 시간마다 많이 쿠폰을 한 장씩 날린다. 그럼 아이들은 그걸 모아가지고 가령 커피만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액수만큼 다른 걸 바꿔서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샌드위치도 먹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홀드하는 것은 사실은 무고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즈니스의 원리를 너무 잘 알면서 미성년자들을 홀드하기 위한 어떤 종류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아이들이 이제 떠나지 못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이제 내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이게 그 수준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불법 행위를 하는 그 수준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역할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그러면 만약에 그런 종류의 액티비티를 알면서도 뻔히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운영을 계속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 정도의 이제 사이즈의 어떤 그 가해자들이 좋지 않을 거고 거기서 또 뭐 아이들하고 그냥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면서 만나지도 못하면서 그냥 대화만 나누고 애가 보내주는 사진이나 좀 들여다보고 이런 이제 신약한 유저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만큼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양한 이 그 범법행위의 성격을 규명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양형을 다 따로따로 그 수준을 경별할 정도의 수위가 돼야 그 정도로 분석적이 돼야 그래야 입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는 좋은 이제 그 법례 중에 하나는 그래서 영국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막 사고 팔리는 일들이 그래서 뭐 증발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영국의 엄마들이 NGO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엄마들은 무조건 이런 종류의 이제 뭐 온라인에서 이상한 게 발견됐다. 다크웹 같은 데 이제 들어가가지고 뭘 발견했다. 그럼 캡처를 해가지고 증거 수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모아가지고서는 경찰에다 신고하는 그런 액티비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온 국민의 감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하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재하는 그 방법이 있을 것이다. 뭐 경찰만 이때 지금 하는 식의 이제 함정수사의 방향을 관리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함정수사가 이루어지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하면 결국은 뭐 경찰의 액티비티는 거의 시즌별이에요. 정치권에서 관심이 있으면 쫙 했다가 관심이 없어지면 또 뭐 다른 이슈로 옮겨서 그러니까 했다 안 했다 하니까 사실은 동파선처럼 계속 하는 거지. 비가 오면 확 크고 뭐 단속하면 좀 줄어들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경찰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상시 감시하는 뭐 많은 민간 이제 감시 체제들 뭐 행사성도 중에 하나고 이런 종류의 단체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지면은 온라인에서 함부로 불법적인 이제 그 음란물이나 또는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운 그 사정이 될 텐데 그러려면 일단은 위장관 연령을 12세 이하로 해가지고는 우리나라는 틀려먹었다가 일단 죽은 경우도 될 수가 없어요. 모두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는 법과
10년쯤 되니까 20세가 끝이 되더라고. 그래서 10년 그 2000년대 초반에는 성범죄를 범죄로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합의를 하면 되는 범죄라고. 뭐 합의를 하면 되는 범죄가 아니죠. 합의를 하면 되는 일이다. 피해자 모두가 합의하면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사실 있었어요. 사실 있었고 뭐 그래가지고 성범죄 전과가 없는 연쇄살인범들도 많이 탄생을 했지. 사실 다 합의해서 기록을 없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 제기를 정말 많은 여성단체에서 했죠. 성범죄도 범죄다. 오늘날 가정폭력이 반의사 불벌죄가 있어가지고 범죄가 아닌 것처럼 옛날에도 뭐 성범죄 치부죄도 반의사 불벌죄랑 똑같은 거야. 피해자한테 가서 물어봐라. 피해자가 뭐 창피하면은 그 피해자의 수치심도 보호해야 되는 법이 아니냐 있다고 소개하면서 강도를 목격하면 범죄로 자동 처리가 되는데 강간을 목격하면 피해자를 찾아가지고 꼭 가서 물어봐야 돼. 뭐 그러던 시절이 사실 치부죄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가정폭력은 사실 여전히 피해자한테서 남편이 좀 많이 계시는데 구속을 할까요 말까요 결정을 좀 해주시면 이런 게 가장 폭력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폐지되더라고요. 그게 어떤 사건이었냐, 그게 바로 조두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동의 그 보호의 필요는 온 나라의 남녀 성인을 불구하고 성별의 차이 없이 공감대를 확 끌어올리는 거지. 아, 이 피해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성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건 내가 너무 잘 아는데 이걸 모두 학교에 어떻게 다 불러 보낼 생각은 생각보다 현실적이지가 않고 쉽지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추상 선택을 해야 될 때 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친구죄가 아동 성폭력부터 친구죄가 폐지된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그 이후에 한 5년쯤 있다가 성인 성폭력 친구죄도 폐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를 전략적으로 먼저 포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불법성을 설득을 하는 거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이게 뭐 페미니스트들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갖고 절대 이거게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애가 지금 부모들, 모든 애가 된 아빠들도 다 공감할 수 있게 당신의 애도 안방에서 이제 음란물의 제작자가 될 수 있고 유인이 돼가지고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노예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그러면 어디까지 그런 종류의 겁박에 빠져도 유인이 돼도 불법으로 간주할 거냐. 그 나이를 끌어올려야 된다. 그것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게 이제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아동 청소년 음란물, 아동 음란물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엄중 단속하는 것부터 어쩌면 시작하면 그러면 나중에는 성인도 유인돼가지고 이렇게 노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 이게 모든 사람들의 그 피해를 다 한꺼번에 다 보호를 해달라 이게 이제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런 입장이에요.